실례 합니다. 실례 하세요. 뿅뿅 들여다보는 머리털로 싸매기 만나요. 맞아요. 어떻게 알고 왔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계세요? 계십니까? 뭐든지 다 잘 맞추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잘 왔어. 그래, 어떻게 왔죠? 아, 잠깐. 머리털 도사님께 직접 내가 맞춰보지. 어떻게 왔나?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고 평생 살았구만. 아닌데요, 저는 야구장에서 배트만 들고 있었는데. 봐. 야구 빵망이도 뭐든 들고 있었구만. 지금은 이제 골프채 들고 있거든요. 맞아. 그럼 왜 왔어? 애들 문제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지. 머리털 도사님은 다 안다니까. 아, 제가 사실 저희 막둥이가 약 1년 정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아리처럼 휘어지는 이 오다리 때문에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머리털 도사님께 한번 상담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래? 그러면 머리털 도사님께 한번 물어볼까? 머리털 도사님, 오다리를 아는가? 아는가 모르는가? 모른다. 그럼 어쩐다. 머리털 도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가 됐나 보네. 이걸 어쩐다. 그럼 도대체 이걸 누구한테 물어본단 말인가? 도사님 비키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백승길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변해서. 근데 우리 병원장님 두 분이 계속해서 이런 캐릭터로 나오셔도 되는지 제가 심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과연 오다리라는 게 뭘까? 오다리는 이제 저희가 이제 네반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영어 알파벳에서 이제 O와 형태가 비슷하다 해서 오다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무릎, 발목이 이제 일직선상에 놓이는 것이 이제 정상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애가 두 명인데 처음엔 약간 O 같았었는데 크니까 좀 이렇게 또 똑바르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생리적인 이제 내반슬이 되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에서 2세까지는 이제 O다리 형태를 갖추고 있다가 2세가 되면서 일자 형태가 됐고 만 3세가 되면 약간 X자 형태로 되었다가 이제 유치원이 갈 때쯤 그때쯤에 이제 다시 일자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돌 전에는 거의가 O형 다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이제 O다리로 보이게 됐습니다. 정말 괜찮거니 생각했는데도 약간 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안심이. 나는. 글쎄요. 어쨌든 궁금증이 해결되었지. 네. 근데 머리는 괜찮나? 아직은 풍성합니다만 곧 한번 올 예정입니다. 그렇지. 꼭 한번 상담받으러 오겠습니다. 꼭 관리받으러 와. 내가 지내줄게. 그러면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을 언제쯤 데려가는 게 좋을까요? 이 생리적인 내반슬이 일자 다리가 되는 시기가 이제 약 2세에서 약 한 6, 7세 정도 되는데 그 시기에 이제 봤을 때 오다리가 뭐 저명하다든지 또는 발목을 붙여서 섰을 때 무릎 사이가 약 한 5cm 정도 벌어져 보이면 병원에 한번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O형 다리가 그냥 이게 생리적으로 저희가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건 좀 병이다.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병적인 내반슬도 당연히 있겠죠. 병적인 내반슬은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비타민 D 결핍이나 어떤 그런 이제 비타민 D 처리의 문제로 이제 구루병이 발생했을 때 이제 오다리가 많았고요. 요즘은 이제 선천성 경골 내반증이라 해서 무릎 이제 경골의 상단부에 이제 안쪽에서 내반 형태로 변하는 이제 질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감염 이런 병으로 이제 성찬반 손상이 되었을 때 내반슬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병적인 오다리는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치료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치료는 가능합니다. 병적인 오다리를 이제 방치를 했을 때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형태의 다리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기에 좀 좋지 않고 무릎에 이제 관절염이 좀 일찍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제 무릎 내부에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고 부르는 이제 구조가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은 보조기 치료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정도가 심하다면은 이제 일시적인 성장판 고정술이라든지 교정절골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도 완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내반슬이 보이면 이제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은 1, 2세 정도까지는 가만히 지켜보고 또 2세나 7세가 됐을 때 무릎에 5cm 정도 벌어진다면은 선생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와, 언니. 따봉. 저희가 오늘 뵙고 나니까 궁금증도 풀리고 두 분이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액션이 아주 크게 웃고 갑니다. 궁금한 의학 정보를 엑기스만 알려드리는 150 의사의 유튜브입니다. 또 고등학교 선배님께서 이런 방송을 또 준비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언젠가는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회가 오늘이었고 너무 재밌네요.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또 많은 또 대구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뭐 저도 대구 사람이기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궁금증을 많이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막 어떻게 알고 왔니?